고로 갈 때는 보통 1시간 걸려요.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밥 먹을 수 있어. 안녕? 오늘 너무 일찍이고 조금 피곤해 보이지? 아직 화장품 많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오늘 영상은 그 유학생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. 일단은 화장품하고 학교 준비하고 학교 갈 거예요. 항상 차를 가지고 있어. 티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. 왜냐하면 나는 차 너무 너무 좋아해서 그냥 수업을 들으면서 차를 마시고 싶어. 그리고 간식으로 보통 바나나 아니면 사과를 가지고 와요. 그냥 배고플 때 아니면 좀 이따가 좀 아침을 못 먹어서 시간이 없어서. 학교 갈 준비 다 했고 그 비가 조금 오는데 그냥 별로 상관없어요. 시간 있을 때 고로 가는데 우산을 꼭 가지고 와야 되겠다. 고로 갈 때는 보통 1시간 걸려요. 학교까지 40분, 교실까지 20분. 건물에 도착했고, 아, 어깨랑 다리 너무 아파. 다행히 이번 수요일 휴일이니까 학교 안 가도 돼. 아, 3층까지 올라가야 돼. 화이팅! 오늘 화이팅! 현재 시각은 8시 20분이고 잠깐 아침 먹고 다시 수업에 들어갈 거야. 9시 수업이고 9시 한국 좀 들어내고 그 다음엔 학원 갔다 오고 점심 먹고 그리고 3시에 수업 하나도 있고 그리고 저녁엔 회의도 있어. 홍보대사 회의. 그래서 오늘 잠 이 종이 많아. 수업을 끝나서 지금 학원에 갈 거예요. 아, 생각보다 추워. 2 hours later. 방금 맛있는 샌드위치도 먹었고 너무 배불렀어. 너무 맛있었어요. 그리고 지금 따뜻한 차도 마시고 지금 학교 가야 되는데 버스는 11분 뒤에 와요. 버스는 아마 766번 버스도 갈 수 있는데 그냥 그거 급하다. 끝나서 밖에 너무 좋고 지금 백마방에 왔어. 좀 이따가 6시에 회의가 있어서 조금 미리 와서 숙제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갈 수 있어. 다음 주에는 한달
중간고사가 있어서 한자를 공부해야 돼. 해외 끝이에요. 지금 7시고 잠깐 서재점 가서 해야 할 일도 하고 그다음에 집에 가서 밥 먹을 수 있어. 비도 그만두었으니까 다행이다. 저녁에 뭐 먹을지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다. 버스 타면서 시간이 충분해. 드디어 집에 왔다. 거기 잠 끼는 거 뭐지? 안거 뭐지? 거기 배터리가 거의 다 나가는데, 그냥 방금 저 편의점 갔다 왔는데 편의점 문 닫았어. 그냥 한번 이거 경험해 봤는데 그냥 진짜 들어갈 수 없어, 배터리가 나가면. 그래서 조금 걱정돼. 어떻게 해야 하지? 일단은 지금 샤워하고 그다음에는 저녁을 간단하게 먹을 거야. 네, 샤워했고 지금 드디어 10시 20분에 저녁을 먹을 수 있어. 오늘 그냥 바나나랑 아몬드 조금 먹고 그리고 비타민을 먹을 거예요. 나는 이거 넣어 먹고 여기 메가바이트도 오늘 여기까지 하고, 이런 영상을 좋아하시면 댓글로 꼭 알려주시고, 그리고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